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 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일시적이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봤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Several more months, 인플레이션이 몇 달 더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annual rate, 인플레이션의 연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발언도 살펴보시면 debt concerns, 이 빚에 대한, 부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즉,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준 것은 아니다. 라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 회의가 있었는데 양국이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문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는 뭐 옐런 장관의 이야기였는데 아까 옐런 장관의 얘기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우리 네. 시장의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어제 금통위가 네. 있었는데 네. 고문님이 예상을 해주셨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네. 이것이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관심이 어제 있었는데 일단 어제는 뭐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는 못 나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미국 FOMC에서 나왔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JP모건 같은 데서 올해 11월이면 한국 금리 인상하고 내년도 1분기에 간다 뭐 등등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읽히는 것은 말로만 그렇지만 저거는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대선 어떻게 치르실 겁니까? 그렇죠. 등등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연구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는데 중고차가 많이 그렇죠. 영향을 미쳤죠. 네. 근데 이번에 올라간 건 항공권하고 여행, 객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보다가 굉장히 돌아가면서 이것도 순환을 하면서 올리는데 다행인 것은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지금 올라가지를 않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어진다. 구조적인 건 아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들이 지금 순환하고 있다. 등등이 제넷 옐런 얘기에 지금 녹아들어 있는 것 같고요. 한국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말은 그렇게 하셔도 안 믿습니다. 절대 못 올리십니다. 등등이 얘기인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주열 총재 본인이 네. 굉장한 매파예요. 네, MB 정부 때 한국은행을 떠날 때 저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정상화 과정, 금리 인상이죠. 부분도 이제 갖고 가야 될 건데 지금 금통위의 구성을 보시면요. 이렇게 매파적인 인사가 두 분이에요. 이주열 총재하고 임지훈 의원인데 두 분 다 임기가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진짜로 빠르게 올해 안에 올릴 수 있지만 지금 그렇다고 다수 의견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미국의 상황을 보고 또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고 내년에 대선이라는 큰 빅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일단 뭐 한국은행이 설마 금리 올리겠어? 라고 생각을 네, 일단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유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자, 포브스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고객들보다 반품을 할 확률이 적다고 하고요. 반대로 충동 구매를 할 확률은 높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 오프라인 매장 고객이 많아지고 있죠.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소매업계 CEO들의 말말말 모아봤습니다. 먼저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던 베스트바이 CEO 코리 베리가 지난 새벽에 애널리스트들과의 화상회의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stores, 오프라인 매장들이 return of shoppers, 이 age, 연령을 막론하고 쇼핑객들의 복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이시스 회장의 발언도 들어볼게요.
지난주 화요일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제프 제네트가 이렇게 말했네요. Clearly, 명백하게 우리의 고객들은 life,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short-term pop, 단기적인 튀어 오름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7월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 어제 내수 소비재들 굉장히 흐름 좋았습니다.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앵커님, 고문님 어떻게 보세요? 네, 자, 두 번째는 역시 뭐 경기 회복과 관련된 이 코로나 마스크를 벗고 이 실생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들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CEO들이요, 단체로 이런 똑같은 메시지를 내는 것은 네. 예상보다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예. 쓰라는 얘기거든요. 아, 뭐 많이 쓰면요, 이거 절대 얘기 안 하는데 그쵸. 수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지금 미국 국민들은 지금 21%가 늘었어요. 재난지원금의 역할도 컸죠. 그러나 소비지출은 4.2%밖에 지금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 왜 돈 갖고 계시는데 안 쓰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더 지출이 돼야 경기 회복에 지금 빠른 속도로 가는데 지금 이게 돌아가면서 아까 중요하게 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래서 사실 재난지원금이 지금 은행에 잠기는 그러니까 뭐 대출금을 갚거나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것보다는 소비 쪽으로 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베스트바이라든가 메이시의 뭐 CEO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소비 활동을 해줘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더 소비를 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의 심리를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함희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입니다. TSMC가 아이폰에 들어가는 A15를 생산하는 데 착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아이폰 13의 출시일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CNET의 기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노동절 규정에 따라서 애플 이벤트, 9월의 애플 이벤트, 즉 아이폰 13의 공개는 9월 8일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lease date, 출시일은 9월 17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신제품 출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애플이 참 열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 마지막 아이폰 13의 출시 소식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애플 이야기인데 아이폰 13, 13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노동절이라는 게 9월 첫째 주 월요일인데요.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쇼핑 시즌에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아이폰 12가 굉장히 역사상 가장 큰 매출과 그쵸.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어나가는데 아이폰 13 이름이요. 아이폰 13으로 나올까요? 아, 그러게요. 13이라는 숫자 미국에,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쵸. 미국에서는 안 좋은 숫자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제 관심사는 이번에 핑크색이 나온답니다. 네. 아이폰 핑크색이 나오는데, 과연 핑크색이 나올 것인가? 만약에 핑크색 나오면 우리 PD한테 이 핑크색 하나 제가 선물 하나 해드려요. 오, 네, 정말요? 네, 아이폰 10. 그 대신 우리가 한 뭐 시청률 한 10% 찍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이폰 13 과연 핑크색 아이폰이 나올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웅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했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